오늘은 당뇨 고혈당과 만성기관지염의 효과적인 달기장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전국 어디서나 자생해 있고 누구든 쉽게 구해서 채취해 쓸 수가 있습니다. 생김새가 마치 달개 벼슬을 닮아서 이름이 붙게 되었고 달개비와 달구개비, 달기꽃과 같은 닭과 관련된 명칭이 많습니다. 각 지방에 따라서는 달구식개비와 고니풀, 고낭기, 고냉이풀과 같은 사투리를 쓰기도 합니다. 성미는 달고 차면서 무독하고 간과 비심신에 작용합니다. 꽃에는 산토시안 색소인 데피닌과 콤멜리닌이 함유되어 있어 생선을 먹고 두드러기가 났을 경우에 꽃을 따서 달여 먹으면 낫는다고 전해집니다. 전초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아스코르브산 35mg이 들어있고 녹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약명은 압척초라해, 열내림약과 오줌내기, 요도염, 몸 안에 물고임 현상, 콩파첨, 설사, 목구멍 아픔 등의 치료약으로 쓰입니다. 양리실험에서는 발열토끼의 체온을 현저하게 내려 체온 강화 작용이 있었고 생지 기회각의 염증 반응에서 부종을 현저히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강한 인뇨작용이 나타났으며 신장 및 콩파첨의 유효함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신장병에는 전초 15g에 물 700ml를 넣고 달인액을 반으로 나누어 아침과 저녁으로 복용하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 밖에 항균작용에서는 황색포도 상구균과 대장균, 농농균, 연쇄상구균 등의 세균성 질환에 대해서 억제작용이 명확히 나타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먼저 감기 환자들 130명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달기장풀 30g을 물로 달여서 두 번에 나누어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130명의 치료 중에서 1-3일 이내에 체온이 정상으로 내려간 것이 109명으로 현저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일 이상 지나서 열이 내린 것은 21명으로 확인되어서 달기장풀이 모든 감기 환자들에게 유효성을 보이므로 감기의 특효제임을 시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달기장풀을 분말로 제조하여 감기 환자 290명에게 하루 3스푼씩 끓인 물에 타서 먹게 했습니다. 또한 탕제를 만들어 4일 연속해서 감기 환자에게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290명의 감기 환자 중에 단 한 사람도 발병하지가 않았다는 보고 내용이 전해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유행성 이하선염으로 뇌수막염과 합병증을 일으킨 환자에게 달기장풀을 1일에 3-40g을 달여서 복용시킵니다. 여기서 5명을 실험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심했던 열이 내려갔고 이하선 부종과 뇌수막염증이 가라앉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8일이 걸렸습니다. 뇌척수막의 염증과 두통이 없어지는 데는 평균 1.4일로 나타났으며, 참고로 뇌수막염은 바이러스와 세균 등에 의해 뇌수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정의합니다. 아울러 구토가 멎는 데에는 1.2일이 걸렸으며 평균 입원일수는 4.6일이 걸려 이하선 부종 및 뇌수막염의 특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당뇨 고혈당에 관한 약리작용에서 물로 달인액은 이담작용과 혈당을 강화시키는 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주대학교에서 고혈당 네트에서 총 4종의 달기장풀 추출물이 혈당저하 효과를 알아본 실험에서 모두 혈당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덕성여자대학교 당뇨제에 대한 실험에서는 달기장풀의 섭취가 당뇨병 관리를 위한 매우 유용한 제재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임상보고에서는 급성혈흡충병의 효과가 있었는데 이 병증은 기생충 감염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서서히 죽게 만드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는 신선한 압척초를 깨끗이 씻은 다음 하루에 20-30g을 달여 꾸준히 마시면 되고 5-7일을 일치료기간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온몸의 부종과 간경변으로 복수가 찼을 때에는 신선한 달기장풀 3-40g을 푹 달여 수일간 복용하면 복수가 눈에 띄게 빠지게 됩니다. 소변불통으로 인한 신장염과 방광염에는 달기장풀 40g을 차전초 한 양을 직지어낸 즙에게 꿀을 소량 넣어 빈속에 복용하면 진전된 효과를 보게 됩니다. 관절 부종에는 달기장풀 생풀을 직지어 소주를 소량 가하여 환부에 바르면 되고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면 됩니다. 파키슨병에는 달인물을 수시로 복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이때는 12-20g을 물에 달여 꾸준히 먹으면 됩니다. 달기장풀을 식용으로 사용할 때는 대나무 잎처럼 생긴 부분을 잘라서 소금물에 살짝 데쳐 가진 양념을 해서 먹으면 산뜻하면서 맛이 일품이 됩니다. 어린 잎과 꽃은 주로 부침개를 만들어 사용하고 샐러드나 비빔밥 재료로 활용하면 독특한 맛과 향을 음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이나 미역으로 냉국을 만들어 먹을 때는 꽃을 따서 넣어주면 맛이 매우 풍요로워집니다. 달기장풀은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으나 비위가 허약한 사람은 용량을 줄여서 적게 쓰거나 대추를 첨가해 쓰셔도 좋습니다.
또한 자궁흥분 작용이 있어 임산부가 복용하면 유산의 위험성이 있으니 이런 분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